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장로님들 서로 뵈시면서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인상. 제가 오늘 부족해가지고 교재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2년 전에 제가 와서 주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예, 2년 동안 잘 사셨어요? 예, 2년 동안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한쪽 눈이 실명이 돼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잘 살고 있고 다들 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 예, 그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메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 우리 총회에서 가장 겁나는 그룹들이 첫 번째가 은퇴 목사회. 예, 아주 거기 불려가면 아주 반죽습니다. 그 다음 교역자 부인회. 되게 겁나는 데거든요. 그리고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 이 세 가지 마스터를 하면 좀 인간이 조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고향이 늘 강조합니다. 경북 예천인데요. 예천은 예수천당의 주말입니다. 예수천당. 고향이 좋아야 돼요. 그랬더니만 우리 옆에 김천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김천은 김밥 천국의 주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선 김밥 천국이 돈을 더 많이 벌죠. 지난번에 중부 지역에 가서 예산 지역에 갔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해서 예산 그러면 수덕사의 여성들만 생각나요. 예산 그러면 수덕사잖아요. 근데 뭐 한자가 어떠냐 그런 거 말고 그냥 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예산은 참 좋은 동네예요. 예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예산.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동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맨날 이 경주에서 모였는데 경주를 해석해 보려고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 경주 나빠요. 신라의 천년 경주, 경사경자, 고을주자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늘 경사가 나는 고을은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이곳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수련회를 해 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학교를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으면 여기 강사로 올 수가 없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학교를 두 군데 나왔는데 여름 성경학교라고. 자, 교감 부르겠습니다. 시작.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 학교 하나님의 그만 은혜의 시간이라고 시켜놨더니 노래만 부르고 앉았다 그래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택이 방석집 옆에 살아가지고 밤새도록 젓가락 두드리면서 트로트를 불러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흰 구름 뭉게뭉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합동적 여름 성경학교 교가 시작. 아, 우리 교역자 부인에 가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3분의 1은 사모님들이 합동측 출신들하고 결혼했나 봐요.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거기까지. 제가 우리 고향이 합동측이었어요. 41대 총회장을 지내신 대구 성광교회를, 성광고등학교를 일으켜 세운 우리 이대영 목사님께서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아버님이 목회하던 이 교회에서 흰구름 뭉게뭉게를 부르고 그 교회 가서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을 불렀더니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제가 또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제가 연대 나오신 줄 모르죠? 34단 91년대를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성질이 또 한 성질 하셔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님 두 분 계신 교회에서 어쩌다가 쫓겨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공부를 집어치우고 목사 되기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모임에 갈 때마다 장로님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쫓아내지 마시고 겨울에는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쫓아내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는 신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숫자죠. 절대로 장로님이 되실 수 없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3분의 2 표를 못 얻어서가 아니라 3분의 1표 이상 뭐예요?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절대로 세움을 입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무서운 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셔서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근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전쟁을 하죠. 인재를 뽑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수많은 이력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중에 한 20, 30%밖에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70, 80%는 자체 인재 발굴단이 직접 찾아가서 인재를 모셔오는데 어떤 사람은 작은 회사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 자체를 푹 떠가지고 그냥 합병을 시켜버리는 또는 자기 회사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법을 쓸 정도로 인재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거예요. 인재를 영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뽑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산기도를 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중요하지 않더라도, 아니 평상시에라도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 주일 예배 때 보통은 보면 우린도 1부 예배는 안수 집사님, 2, 3부 예배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죠. 기도를 얼마나 준비를 잘 하시는지요. 기대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 준비하시는데 2, 3주 걸리신다고.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장로님이 되시기 전과 후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흥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니까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뭔가 물질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님입니다. 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이끌 때도 항상 장로님들은 목사님 편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들춰내면 다 문제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운다고요? 전혀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100% 완전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여기까지 쫓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뽑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들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서 세웠다, 그 말이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 손을 한번 드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 손 내리시고요. 황수감 박사가 어제 강의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땅바닥에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곧 죽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세요. 자, 손을 한번 위로 올리셔가지고 깍지를 한번 끼시고 또 너무 하시다 쓰러지면 곤란하시니까 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러우시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꽃이 피다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만 하시면 그 다음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제일 겁나는 장로님은 본교회 장로님. 예, 우리 본교회 한번 일어서 보세요. 본교회. 예, 예, 본교회.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장로님들은 겁이 하나도 안 나. 율법학자, 부자, 권력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많이 배우셔서 장로님이 되셨다, 사업을 크게 해서 장로님이 되셨다, 이런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의 교인들이 나를 밀어가지고 장로님으로 세우셨다, 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장수의 아들이잖아요. 우상장수의 아들이 뭐가 된 겁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토벤이라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짓을 보세요. 지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자 최극점에 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성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 다 죽여요. 아침 먹고 출근하면서 뭐 하러 가요? 사기치러 가지, 사기치러. 사기는 1년에 한 번만 쳐도 먹고 사는데 하루에 몇 건씩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사기는 누구에게 치는 거다? 잘 아는 사람에게 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사기치신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기칠 수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죄가 문제가 아니죠. 야곱을 보세요. 사기치다가 마지막에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도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성격이 불같은 인간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치고는 못 사는 인간이었어요. 빌립은 어때요? 계산만 빠른 인생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표현하기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말이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자무식 우리 할머니들 교회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국문을 깨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인재를 사용하시는데 미련한 사람을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인간이 목사냐? 저런 인간이 목사예요. 오죽하면 제가 연대 나왔다고 얘기하겠어요. 91년대, 34단 91년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직 그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셔서 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어요.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에웃은 장애인이었어요. 찾아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격 사유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난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훈련받는 건 너무 많아요. 장로, 대학도 아니고 장로, 대학원, 평신도, 교육, 대학원. 대학원을 몇 개를 졸업해야 되는지 몰라요. 통일, 성교, 대학원.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가시기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 비가 와가지고 참 잘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 가셔가지고 바깥에는 나오지 마시고 공부만 하세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날씨를 너무 좋게 만들어주셨네.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를 부르셔서 유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25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7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조건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 생각해보면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희한해요. 제가 이제 총회나 노회나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저랑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욕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진짜 재미있어? 큰 놈일수록 더 재미있어. 작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욕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딱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욕할까요? 두 배로 욕해, 두 배로. 그 새끼 나쁜 놈이라고. 두 배로 욕한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우리 전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아름다운 전통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워주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이죠.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함께 있고 싶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이 물론 전장년도 해야 되고 반장년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겠지만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시죠? 교회예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밥만 먹고 바람난 사람처럼 날마다 남부교회 돌아다니면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데,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몇십 년 끝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전국 활동도 하시지만 교회 활동은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톱의 역할을 드라이버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톱은 톱이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인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고 장로님은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 주면은요, 장로님들만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목사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겁난다는 말 취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뽑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특수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전도계획 보면 제자 훈련을 8가지를 말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선택, 동거, 헌신, 분여,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죠.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 한 가지로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삶을 그대로 함께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저처럼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 말고요, 정말 막 말 잘하는 사람 있죠? 말 잘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더듬거려야 돼. 더듬거려야 돼. 삶을 나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 주제 강의를 하고 고속을 해서 수료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사를 나누는 친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헌신, 그분과 사귐의 대상이 되고 같이 있고 싶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도 십자가를 팔아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까? 그랬습니까? 제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교회에 장의자를 바꾸는데, 그 교회에서 장의자 하시는, 공장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장의자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교인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면 좋은 교회인데, 안 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교회죠. 여러분, 장의자 해놓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민이야. 그럼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장의자 하시고 본교인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해도 먹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팔아서 장사하고 싶은 유혹, 교회를 잘 성장시켜서 이름 한번 내고 싶은 유혹, 사람이 태어나서 왜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 늘 얼굴이 보이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너무 은퇴하신 이후에 막 맨날 교회 오고 그러시면 나는 괜찮은데 직원들이 조금 뭐, 하여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임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자,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가 전체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원래 한 분이라도 전도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 전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전도는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콱 3,000명, 5,000명 그냥 해주시면 좋을 텐데 세상에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라네.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간증 없으면 전도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으라. 자기의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들 모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2살에 예수님을 제일로 많이 영접했더라고. 12살이면 어디를 다닐 때입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가장 사춘기일 때 그들에게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무능하고 답답하고 속 좁고 소심하고 성급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시는 이유, 전도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전도다. 교회 중에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전도를 안 하는데도 막 모여드는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큰 교회 옆에 있는데 큰 교회가 뭐예요? 큰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면 안 되지. 큰 교회가 싸움하는 거야.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수평 이동하고 막.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3분짜리를 꼭 준비하고 있다가 나한테 붙들렸다 그러면 그 3분이 끝나기 전에는 도저히 빠져가지 못할 인생으로 붙들어 나갈 때 전도가 가능하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 숙제, 모든 강의에 숙제 없죠? 예, 이 강의는 숙제가 있어. 숙제 간증을 꼭 정리해보세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듀나미스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전도의 대상자를 소금 뿌린 배추처럼 만들어줘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 은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목사님, 우리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못 배우고 내가 제일 못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제일 잘 믿어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니까 내보고 말씀하시지. 장로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도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0명씩 전도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1만 년이 걸린다. 그러나 여기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 받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온 세계는 32년 만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막 싸우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욕했죠.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예배를 말이야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시끄럽냐고. 그때도 날 죽여라 하고 예배드렸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전도가 어떻대요? 책을 썼는데 전도가 너무 쉽대. 미친 분이야. 예수의 미친 분이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목적, 첫째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두 번째는 전도하고 싶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현수막으로 크게 써붙여놨더라고. 김재노에. 첫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본교회 목사가 축복하면 더 축복이 잘 되는 걸로 그냥 담임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가장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가 축복할 때 가장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들은 말 안 듣잖아요. 딸들 말 안 듣잖아요. 들어요? 하여튼 간에 아들, 딸 얘기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말도 안 듣고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그 사고를 치고 말 안 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을 더 정말 장로님 같은 장로님들로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빠, 내가 이렇게 진짜 나도 진짜 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인데 말씀하셨어. 아버지 장로님 잘 되게, 좀 제대로 된 장로님 되게 하기 위해서 사고 치라고 지금 내가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야. 진짜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나 때문에 너무 수고한다. 정말 미안하다. 너나 나나 믿음 생활 잘하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귀신, 한때는 모든 것이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베레아의 김기동, 그 밑에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도 다 배우고 왔어요. 뭐, 내가 말하면 장신대 출신이 누구. 여러분, 목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행하는 것 원치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맹성하게. 성령이 안 취하면 술이라도 취하든지, 세술도 안 취하고 헌술도 안 취하고 맹성. 성령의 세술이 취하여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모일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 원불교 교인이 득실거리면서 갈등을 일으켜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당회도 하나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는데 더 재미있으려고 자꾸 두 파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래? 기다려지는 당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양보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함께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 아닙니까? 막 끄집어내리고. 국가 간의, 기업 간의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악이라는 단어에 D자라고 하는 알파벳을 더하게 되면 마귀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악의 근원이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면서 뭘 기다립니까? 언제 오실까, 암. 언제 오실까, 암. 그래가지고 건강진단 받고 난 뒤에 암 안 오면 어때요? 아유, 2년 동안 또
잘 지나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를 넘어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장로님을 넘어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 유혹과 핍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를 써요. 여자 목사인 우리들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만드는 책이에요. 그 교회의 큐티 책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국교회 해외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나가는데요. 제가 책선전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큐티 책도 있고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책도 있고 다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쓰니까 참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께서 매일 큐티 하신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큐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자.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지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퍼 좋아요 좋아요. 바퍼 좋아요 좋아요. 좋긴 하지, 얻어먹긴 좋지. 여러분, 오늘 얻어먹고 내일 바퍼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쌀 구해와야 되잖아요. 밥 해야 되잖아요. 자원봉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병원을 운영한대요. 좋아요 좋아요. 최일도 죽을 지경이야. 그 돈 거다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는 우리는 늘 유혹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기는 하고 떠들기는 하는데 지는 믿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면 자기도 죽이고 온 교인들을 다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군인이 군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은 위에서부터 군인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머리를 잘라라. 근데 군인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군인들이 있었죠.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인데 머리 긴 군인. 전부 그런 군인이면 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짧게 깎고. 전투화에 너무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파리가 앉았다 미끄러질 정도로 하고, 전투복에 칼같이 각과 줄을 내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귀한 우리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를 통하여 1년에 한 번씩 정말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교회로 나아가 은혜를 크로 전달해 주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하루만 왔다가 덜렁덜렁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교인이 안 됩니다.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인 소위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 남녀 선교의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중견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가 정말 큰일 났다. 구역 모임이 안 된다. 구역장들이 다 요양 보호사로 돈 벌러 나가고 모이라 하면 안 모이는.
청년부 안 모여, 중고등부 안 모여.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안 되니까 조금 중형교회는 대형교회로 다 수평이동해버리고 정말 고민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의 특징이 뭡니까? 성격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끼리 막 모였어요. 경제 수준이 너무너무 달라. 가난하고 그런 사람 또 함께 모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장로님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함께 있고 싶다, 전도해라,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당회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갈까? 장로님들이 행복하시면 교회가 행복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삐지시거나 인상이 조금 이상해지면요 잠이 안 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야, 당회 언제 해? 당회 때 모여가지고 당회 하면서 뭐 하죠 주로? 싸우지 뭐해. 누가 누가 잘 싸우나 그게 당회잖아.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당회가 그리워지는 지교회들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대표적인 장로님들이 당회를 교회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석집 옆에 살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해서 불러도 될까요? 예. 장욱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고목나무.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가사를 잘 들어야 돼요.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람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은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면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지만. 생략. 이런 노래를 부르던 장욱조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은퇴 목사회 잘 들으십시오. 교육자 부인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무시무시한 그룹이에요. 세 그룹의 특징은 뭐냐?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장로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시다 보니까 속이 다 썩어 빠졌어. 죽진 않았어. 고목나무인 우리 장로님들이 뭐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생명나무. 이번 은혜의 시간의 핵심은 고목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다시 한번 온 교단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 잔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매년마다 애쓰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회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마시는 간증 있는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장로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